여러분들 밤에요. 중앙분리 돼요. 중앙분리 펜스가 많이 쳐져 있죠. 그리고 중앙분리 펜스가 쳐져 있으면은 그 뒤에 딱 사람 있으면 안 보입니다. 지금은 그게 없는데 옛날에는 그 풍선이요. 풍선에 무슨 화재, 무슨 보험 그런 거 해갖고요. 거기다가 불 켜놨었어요. 풍선에 불 켜있는 것도 있고 안 켜있는 것도 있고. 그 풍선 뒤에 사람이 탁 나오잖아요. 그리고 풍선이 사람만 해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횡단보도 지날 때 중앙분리대 끝 고기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냥 무심코 지나가던 이런 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친구랑 대화하면서 가세요. 자, 속도는 그렇게 빨리지 않죠. 중앙분리봉이 있고요. 앞에 황색 전멸등이고요. 네, 12시 35분 황색 전멸등에 건너가는데 어? 뭐야? 어? 어, 다시. 여기서요? 12시 넘으면 이렇게 황색 전멸등으로 바뀌는 데가 참 많습니다. 딱 12시 되면은 전멸 신호로 바뀌어요. 신호등이 빨강, 노랑, 녹색, 이렇게 있다가 12시 딱 되면은 전멸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곳은 전멸 신호 바뀌고 횡단보도예요. 그럼 전멸등인, 황색 전멸등인 횡단보도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와 똑같은 거예요, 이거요. 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예요. 지나갑니다. 여기서. 예. 핸드폰 하면서 그냥 고개를 숙이고 지나가던. 횡단보도 지날 때 가운데서는 혹시 차고 나오나 살펴야 되는데, 만약에 핸들을 오른쪽 싹 틀었는데요. 안 틀었으면은, 여기서요. 순간적으로 예 네 부딪힐 뻔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의 교훈은 뭡니까? 황색 전멸등 여기가 횡단보도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특히 중앙분리 펜스가 있으면 잘 안 보여요. 멈추세요. 일시정지할 마음으로 멈추고 좌우로 살펴서 없으면 가세요. 요거 황색 전멸등 레드라고 생각합시다. 옐로우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황색은 짙은 자몽 색깔이라고 생각합시다. 레드. 그리고 일시정지했다고 합시다. 밤에 안 보여요. 특히 요 가운데. 특히 이렇게 펜스가 있죠. 펜스가 있으면 여기서 나오면은 요 펜스 요거 타고 검은 옷 입으면 또 안 보여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보행자분들도요. 내가 횡단보도에 가니까 남이 알아주겠지. 그러려면 야광으로 칭칭 감으세요. 야광. 밤에 안 보여요. 그래서 가면서 차가 오면은 중앙에 잠깐 서 있으세요. 섰다 가세요. 무단횡단은 아니지만 무단횡단이나 다를 바 없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내 생명은 내가 지킵시다. 특히 핸드폰 하면서 갈 때, 핸드폰 보면서 갈 때 매우 위험합니다. 이제는 이분이요. 앞으로 이제 황색 전멸, 황색 등화, 껌뻑껌뻑 하는 거 있으면 이제 안 지나가신대요. 큰일 날 뻔했대요. 다른 분들도, 여러분들도 저 황색 등은 그냥 가면 되고 적색 전멸은 멈추겠지?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저래 보행자가 나타나요. 황색 전멸, 껌뻑껌뻑 하는 거요. 황색 전멸 등을 깜빡 잊지 마시고 횡단보도 앞에 일시 정지했다 가십시오. 매우 훌륭한 영상, 대단히 고맙습니다.